현재우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친애는 애비에게. 친애하는 애비에게. 이런 뜻이죠. 편지 받는 사람에게 Dear 누구누구. 이게 그래서 이게 그 편지를 쓴 사람이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다. 편지를 받는. 받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들었습니다. Cyworld에 대하여 작년에. 오케이. 그래서 last yea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렇죠. 언제죠? 그러면 묻는 말 우리 말로 만들어 보면 언제? 그다음 너가 들었니? 응, 들었니? 사이 아이고 사이월드에 대하여.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you hear?' 그렇지. 'Did you hear?' 'About Cyworld' 이런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hear about Cyworld? Cyworld에 대해서 언제 들어봤니? 그랬더니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Okay.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내가 뭐 했다? 그렇죠. 하다시 디드. 과거에 했던 일이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But I wasn't interested at the time. 오케이. 따라 읽기. Interested.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I wasn't interested. 오케이.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뜻은? 그러나 나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그래서 at that time 대신에 뭐 써도 되죠? then. 그렇죠. I wasn't interested t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가 있네요. 누가? 내가. 뭐다? 관심 없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근데 과거니까 여기에 was는 원래 am이나 is의 과거형인데 여기서는 am의 과거인가요? is의 과거인가요? is가 is의 과거입니까? I is입니까? 아, I am입니까? I am. am의 과거. am의 과거죠. 지금 관심 없으면 내가 지금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난 지금 관심이 없어. I am not interested. I'm not interested. 근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I wasn't interested. wasn't는 뭐의 줄임말? was not의 줄임말. was not의 줄임말이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볼까요? How Cyworld is my life? 이 친구는 뭐라고요? Life. Life라니까요. 듣고 따라 할 게 안 했나요? Okay, but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Okay, 뜻은? 지금, 아 이제. 뭐 지금이나 이제나 그게 뭐고요? Cyworld는 나의 삶이다. 예, 사이월드가 내 하루의 전부, 내 삶의 전부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참 그러면 사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기다가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묻고 답하기라는 건 묻는 말이니까 얘는 뭐? 그렇지. 사이월드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무엇이 지금 너의 삶의 전부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예를 영어로 하면 What? 맞다 틀리든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What is your life now? 했더니 Now Sai World is my lif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Sai World가 뭐다? 나의 삶이다. 누가 다네요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 됐습니까? 좋습니다.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이 뜻은 나는 업데이트한다. 업데이트한다. 나의 사진들을 매일.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지금의 인스타와 비슷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my photo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지,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그 다음 너는 업데이트한다. 네, 이제 제가 묻고 답하는 거 좀 이제 감을 잡았군요.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Your update. You update every day. Okay, 이렇게는 틀렸는데요. 항상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고 나서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꾸면 되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알면 묻는 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누가 내가 업데이트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오.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비동사 업데이트가 무슨 뜻인데? 데이터.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그러면 누가 다 만 딱 봐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하다시 두죠. 그건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어요? What do you updat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라고 물어봤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한 번만 더. 뭐라고요?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예요? 비동사예요? 업데이트 뜻이 뭐지? 또 물어봐야 돼요? 업데이트 하다시 두죠. 무슨 비동사입니까? 자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댓글을 남겨 나를 위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는데 뭐가 생략되었나요? 여기에 뭐가 생겼나요? French.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데이죠. 그러니까 visit의 뜻이 뭐예요? 방문하다. leave의 뜻은?
떠나다 남기다. 여기서는 남기다. 남기다.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하다시.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네요. 누가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여기도 누가다네요. 누가다 그들이 남겨둔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도.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자, 이 문장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en friends visit and the little nose for me. 그렇죠. For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이거는 누구겠지. 누구? 나. 나를 위해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묻고 답해 볼까요? 오케이. 나를 위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왜죠? 왜? 그 다음에 문득말 계속 만들어 볼까요? 왜? 댓글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야. 무슨 얘기 여기에다가 뭘 쓸지 생각할 때 내가 또 무슨 얘기 하겠어?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남긴다. 여기가 선생님 지금 표시한 게 누가다네요.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남긴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하나씩 중에. 하나씩 중에 두죠. 그럼 묻는 걸 어떻게 만들겠니? 두 데일리. 그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they live in house? 오케이. 뭐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다시 읽어볼까? Why do they live in hous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live in house? 오케이. 그랬더니 They live in house for me. 오케이. 걔들 댓글을 왜 남기는데? 날 위해 남겨. 왜 남긴다고? 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남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Hey,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뜻은 심지어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오직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없었다? 없다. Cyworld에 대하여.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뭐 언제도 괜찮고요. 어디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양념식. 그 다음에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식. 그렇지. 이름식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말로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심지어 학교에서도 무엇에 대한 생각밖에 안 나니? 라는 말이네요. 심지어 학교에서 뭐에 대한 생각밖에 못 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렇지. Can you
only think about. 그래, 얘만 이름을 보내면 돼. 됐습니까?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아이고. About? Even at school. 그렇지. Even at school. 오, 시력 많이 늘었어요. 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그렇지. 좀 더 빠르게.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Even at school.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Think about even at school.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Even at school. I only think about Simon. 어, 딱 한 글자 빼먹었어. Can. 어. 다시 한 번 더.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Very good.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됐습니까? 푹 빠졌단 말이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네, 뜻은, 뭐, 여기 누가다 또 표시해주고 싶다고 할게. 그래서? 어제. 어제 나는 내가 했대. 모든 상황인데. spent 단어할 때 뜻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5시간을 사이월드에서. 자, 지금 얘는 단어할 때 했던 거 까먹어서 지금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여기 누가 다 있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인 게.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를 썼니? 이러네요. 무엇? 무엇을 썼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자, 근데 이제 요건 요런 질문 조금 이제 질문에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건데, 자, 몇 시간을 너는 어제 사이월드에서 썼니 하고 싶으면 몇 시간은 영어로 이렇게 하면 이게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How many hours? 몇 권의 책? 만약에 응용해서 몇 권의 책인지 궁금하면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몇 명의 친구들? How many friends? 됐습니까? 몇 명의 여자 형제들? How many sisters? 몇 명의 남자 형제들? Brothers. 오케이. 개수가 궁금할 땐 뭐라고 하나? 숫자가 궁금하면? How many? 됐습니까? 자, 그럼 요 부분은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몇 시간인지 궁금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How many? How many hours? 오케이, 나머지 부분 완성해 주세요.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그렇지. Did you spend? On Cyworld? Yesterday. 그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And on Sai World yesterday. 오, 아주 훌륭합니다. How many hours did you spend on Sai World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ai World. 오, 실력이 확 늘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지 않았다. 나의 숙제를 그리고 잠을 잘 못 잤다. 오케이,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될까 이번에? Good. 누가 못 잤단 말이야? 누가? 내가. 그래. 그럼 여기 영어로 뭐라고 쓰면 돼? I. 자, 여기서 아까도 비슷한 거 했었어. 여기. 방문을 누가 한다 그랬어? 방문을 친구들이 한다 했죠? 네. 그러면 남기는 것도 누가 하는 거야? 친구들. 그렇죠. 여기에서는 숙제를 안 했다 그랬어. 누가 숙제를 안 했어? 내가. 그러면 잠도 못 잤다 그랬어. 누가 못 잤어? 내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didn't do도 내가 한 행동이고 didn't sleep도 내가 한 행동이니까 반복되니까 얘는 뭐 해버렸다? 생략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well.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can't stop. 뭐 쉬운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다가 뭘 넣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답을 넣을 수 있겠죠? 무엇을 멈출 수가 없던 지금? 무엇을 멈출 수 있어요? 뭐 I can't stop. 알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대원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should I do? 의 뜻은 무엇을 제가 해야 하나? 그쵸? 됐습니까? 여기도 누가다가 있습니다. 누가다. 다만 묻는 말이 됐어요. 됐습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 should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시가 사용됐죠. 오케이. 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도와달라, 충고해달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뭐다? What should I do?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네요. Please help me. 의 뜻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